다음 날. 응. 며느리가 어디 외출을 할 건가 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예요? 엄마, 이 딸이 호박하우스에. 점심이 저 집에 없는데요. 엄마, 점심 스스로 드세요. 알았다. 네. 어휴, 고녀사님 쿨하시네. 모처럼의 외출에 분내시가 아주 들떴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좋은 데 가나 보다. 이모 만나자. 어? 가자. 항상 찡그린 표정이더니만 얼굴이 폈네, 폈어 아주. 상주의 번화가 시내로 나왔습니다. 아, 캄보디아 친구들 만나러 왔구나. 그래, 가자요.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고향 음식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재미에 살아요. 맛상호. 진짜 아파요. 시시양도 없어요. 근데요, 분내시 표정이 환한 게 집에서 오고 딴판이죠. 2주 한번 만났어요. 뭐 답답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다 하면 집에 와서 뭐 불편 다 없어져요. 한편 권여사는 신기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우리들 같으면 절에 못 나가, 안 나가. 신랑 절에 일하러 가고 절에 있는데 안 나가. 나 같으면 안 나가. 뭐 떠나고 있다 그래. 내 두려운 왔는데 간다 가잖아. 뭐 그리 간다 가는 걸 뭐 못 가 그래. 이게 우리 못 가 그러면 안 가겠어. 한 며칠은 간다고 꼭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 이런 속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아니, 아까 며느리하고 통화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왜 화가 나셨어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카페로 자리 옮겼어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어떤 거? 전에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시어머니 뭐 나쁜 사람 안 있는데, 근데 뭐 장소리? 아, 장소리. 저 이거 한국말로 몰라. 그냥 시시 이거. 아, 장소리는 데 약간 뭐지 사투리처럼 이씨 이렇게처럼. 맞아요. 저 들었는데 기분 진짜 나쁘죠. 답답해. 엄마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쁘잖아. 가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 그리고 한국에 애교 부리는 거 필요하잖아. 애교.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저 이거 진짜 못해요. 시어머님, 시아버지들이 약간 옛날 한국 분이라서 아마 장소리, 우리 지금 사는 거, 옛날 자기 사는 거 다 좀 다르는 거야. 다르니까 자기 보니까 답답하는 거지. 참지만, 참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떤데. 분내 씨도 평소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구나. 며느리 올 시간이 지나자 권 여사님이 화가 많이 났네. 그냥 대충 반찬 몇 개에 밥에 물을 말아가지고 드시려고. 아우 세상에, 며느리가 외출만 하면은 불안하다는 권 여사. 사실요, 권 여사가 며느리 앞에서 말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막 이혼하 자꾸 감을 질러. 아들한테다가 애비한테다가 막 두 번이나 막 이혼하자 하면서 내가 잔소리하고 이래 막 적하다가 뭐 우리 전인은 내 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 어디가 찾겠어. 아이고 마 둘로 헤엇고 그만 내 졸릴까 봐 제일 걱정이. 그래 걱정되더라고. 그렇게 노심초사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속마음을 감추었던 권여사. 답답한 마음에 아들이 운영하는 우사를 찾았어요. 어머나, 근데 며느리가 돌아왔나 봐요. 일찍 와서 남편 일을 돕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보니까 반가워서 다가가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피하네. 분내 씨는요,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입을 꽉 닫아버렸을까요? 좀처럼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두 사람. 며느리가 왜 그러는지 권 여사는 속 시원히 알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렵고도 두려워. 며느리가 그래, 어머니 밑에서 안 크고 고모 밑에 커가 그런가,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 그런가, 왜 그런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답답하기는 분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화가 날 때면 집 앞에 있는 다리에 와서 소리 꽥꽥 찌르고 그러면서 슬슬픈데요. 점점 땀는데 근데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이게 돼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냥 참으면 돼요. 전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며느리.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고향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근데요, 시어머니는 안 보이고 혼자 다니는 며느리만 보이네. 장도 혼자 보고, 어머, 식사도 또 혼자 하나 배? 아이고, 저기 한국에서도 국화디 여기 와서도 나한테 대하는 게 그렇구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신이 난 며느리. 한국에서와 달리 180도 변했어요. 한편 밖으로 겉도는 며느리 대신 아이 보느라고 아주 혼쭐이 나는 시어머니. 아, 하늘 도지가 막 난리다 그자. 남편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고모가 화가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행복 하나도 없어서요. 캄보디아에서 새롭게 밝혀진 며느리의 진심 과연 뭘까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꽤 늦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모 집 갈까요? 고모 집? 아니, 친정 부모님 집이 있는데 왜 고모부터 만나려고 하는지 권 여사는 의아하죠. 차를 탄 지 30분 만에 프놈펜에 있는 고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고모신데요. 친정 아버지도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음식을 잔뜩 준비하셨네. 밤새도록 자다 주무시다 뭐 이게 있는가 봐. 한국사 캄보디아에서 즐겨 먹는 쌈을 싸서 권 여사한테 권하는 고모. 아유, 싹싹하셔. 그나저나 며느리는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아직 시어머니하고 그냥 대면대면 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온 식구가 차에 오릅니다. 고모가요, 권 여사 옆에 아주 착 앉았습니다. 분내지 친정집에 가는 거래요. 친정집은요, 푸놈펜의 외곽 시골 마을인데 친척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요, 며느리는 안 보이고 고모가 권 여사한테 친정 식구들을 소개해요. 옆에 아주 착 붙어가지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고모. 보통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부터 챙기는데 분내 씨 어디 갔대야? 며느리 없네. 어디 갔고 어디 갔는가. 권 여사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습니다. 말은 안 통하지, 혼자서 어색하지. 아유, 어떡해. 몰라요, 어딘가. 난도 몰라. 우리 어머니 몰라서 어디 갔냐. 아, 덥잖아. 다른 사람 보고 있던데?
식당이 이렇고. 어, 여기서 생활 다 전부 다. 며느리하고 얘기도 좀 하고 친해질까 했더니 아이고, 권여사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그냥 오자마자 친척들하고 같이 요리하느라고 바쁘네. 그래도 친정인데 좀 쉬면 안 돼? 며느리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직접 행차를 했는데요. 한국에서와 똑같이 행여나 며느리가 말 좀 붙여줄까 하고 며느리 주변을 맴돌아 봐요. 근데 분내 씨는 친척들하고도 별말이 없고 그냥 대면대면해요. 권 여사가 심심할까 봐 고모가 신경을 씁니다. 말챙이 저 갖다 손 붙들고 들고 가고 날 이집불까 봐. 하하하, 고모가 살가우세요. 며느리도 고모처럼 잘 웃고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걸어주면 얼마나 좋아. 친척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러 오신 이분이 분내 씨의 새엄마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분내 씨는 고모 집에서 자라서 새엄마하고 같이 산 적이 거의 없대요. 어머, 아니 시어머니가 왔는데 며느리는 아는 척도 안 하네. 어머, 어머. 세상에, 아예 밥도 다른 쪽에서 가서 먹고. 아이고, 권 여사는요, 며느리 손주와 같이 두런두런 하면서 밥을 먹고 싶은데 며느리가 거리를 둬요. 권 여사님 많이 서운하시겠다. 며느리 정말 왜 이럴까요? 아이고, 저기 한국에서도 국화디 여 와서도 나한테 대하는 게 그렇구나. 내 속으로만 그래 짐작했지.